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만점왕 최서입니다. 저희 오늘 테마 강좌에서는 제가 이런 거 한번 진짜 테마로 잡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파트 7이죠. 파트 7은 일단 무엇을 잘 읽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맞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알아야, 그렇죠? 의문문, 그 질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 나 파트 7 거기 지문 되게 잘 읽었어. 뭔 얘기인지 다 알아. 그렇죠? 그리고 그 질문 아래에 있는 문제 아래에 있는 A, B, C, D 선택지 100%다 해석이 돼. 그런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뭘 대충 해석해서 질문을, 그렇죠? 질문 170번의 문제에 뭐 what 이렇게 막 이렇게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문문 자체를 대충 해석하거나 거기서 진짜 의미는 A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있으면 나 혼자 이거를 B가 무엇입니까라고 해석을 하고 지문을 읽고 A, B, C를 확인하셨다면 당연히 뭐할 수밖에 없다. 오답으로 직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무엇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의문문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제대로 읽으면 됩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해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의문문을 해석하는 법이잖아요. 의문사. 기억하세요? 의문사. 저희 보통 몇하 원칙이라고 하나요? 맞아, 육하 원칙. 제가 질문 하나. 육하 원칙 그러면 뭐부터 어떤 의문사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전 what, who, 그리고 when, where, 그리고 why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시험장에 가서 만나는 모든 의문문에는 맨 앞에가 지금 불렀던 그죠? 여섯 가지 의문사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가지 의문사는 보통 저희를 애먹이지 않아요. 즉, 이런 의문사가 걸리는 의문문의 해석은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그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얘네라고 하겠습니다. 아, 얘네는 괜찮네? 괜찮아요, 진짜로. 그럼 1번에 맨 앞에 when, 언제입니까? 2번에 where, 어디입니까? 3번은 why, where요. 그리고 4번은 how, 어떻게. 이런 얘기죠. 그럼 얘네는 뭐가 괜찮냐면, 그냥 그대로 순차적으로 끝까지 그냥 가주시면, 단어만 모르는 게 없으면, 그 질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냥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더라. 그럼 예를 들어 1번. When, 언제? Miss Temple's current subscription이라고 하면 현재 정기 구독이 expire 합니까? expire 뭐 하는 걸까? 그렇죠. 만료가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의 정기 구독이 끝나냐? 이걸 물어봤구나. 그냥 쭉쭉쭉 보는 그대로 뭐가 된다? 의문문도 직독직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2번도 한번 해볼까? Where, 어디에서 customer, 고객은 find a discount code. 뭐라고 하면 될까? 할인 코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 그러네. 그냥 그대로 되네. 이상한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Why? 왜? 바로요. 그 다음이 주어가 Kelly Jung. 이 사람이, 아, purchase, 구매했구나. 왜 구매했지? 뒤에 있는 무슨 무슨 copier. 복사기 얘기가 나오겠지. 그냥 쭉쭉쭉 가실 수 있는 거 맞죠? 자, 한 번만 더. 자, 4번입니다. How? 어떻게? 주어는 participants. 참여자들은 register for the workshop. 여러분, 워크숍에 register 하는 게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봤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셨고, 저도 한 것처럼 쭉 앞에 보이는 when, where, why, how 같은 의문사가 걸려있는 의문문은 해석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쭉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하게 갈수 있어요. 뭐 별다른 스킬 없어도 의문문 해석 다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여섯 가지 의문사 중에서 몇 개가 남았다? 두 개. 그렇죠? 그두 개는 약간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나? 그러니까 제가 그두 개를 맨 마지막으로 뺐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는 얘네는 일단 통과. 오케이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what하고 who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5번, 6번 있죠? 그리고 7번하고 8번. 제가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일단 쭉네 문장 네 문장밖에 안 돼요. 일단 쭉 보시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되나? 정확하게 나 하고 있는 거 맞나? 한번 또 test yourself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해봐야 늘어요. 제가 그냥 하는 걸 막바로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잠깐 가만히 있죠. 그죠? 방송사고 아니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5번. 5번에 제가 근데 잠깐 질문해요, 여러분. 저희 의문문이잖아요. 평서문도 문장이고, 의문문도 문장이고, 제가 잠깐 요거 해석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의문문도 문장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문장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이 문장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존재할 때 우리는 문장이라고 부른다? 대답? 그렇죠. 주어랑 동사. 그래서 질문이 5번의 주어 뭐예요? 6번 주어는 뭔가요?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지? 5번에 여러분, 제가 일단 주어의 동그라미 쳐보면 맨 앞에 있는 뭐라고? What이에요. 6번에 제가 what 칠까요? 딴거 칠까요? 저딴거칠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주어겠죠. 이것만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다 치는 거 별반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 쳐볼까요? Most survey respondents.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혹시 7번, 8번까지 가고 여러분이 한번 먼저 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그럼 7번은 똑같은 질문. 뭐가 주어일까요? 주어. 맨 앞에 있는 의문사. Who. 자, 8번의 주어 뭐 하실래요? 또 who? 설마 패턴이 징그러워 가는데? 아니죠? 자, 여기서는 뒤에 있는 뭐로 치는 게 맞습니다. Employees. 제가 방금 요 앞에 있는 네 개의 의문사는 저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요? 걔네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거기 맨 앞에 있는 when, 아, 언제구나, where, 어디에서구나, why, 왜구나, 그냥 그대로 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순차적으로 보일 거니까 그대로 그냥 끝까지만 무난히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약간 괴롭힐 수 있는 두 가지 의문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what하고 뭐가 있습니다. who, 이유가. 제가 지금 이거 왜 동그라미 치면서 갈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맨 앞에 있는 이 what이나 who가 이 해당하는 의문문에서 뭐가 될 수도 있고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만 파트 7을 그냥 대강 해석하시는 버릇 혹시 본인이 있으시다면 버려주세요. 그거 나쁜 버릇, 그죠? 조금을 해도 여러분 많이 못해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조금을 해도 뭐하게 하자? 정확하게. 일단 그런 버릇이 붙으면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좀될때 조금 조금씩 많이 읽어가면서 속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안 되시면 이 의문문조차도 나중에 아무리 빨리 읽기가 돼도 자꾸만 빨리 읽었어요. 시간 모자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틀리는 건 계속 또 나와.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내가 파트 7 공부가 처음이시거나 조금밖에 안 해보셨거나 아직도 나는 파트 7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다라고 하시면 자꾸만 정확도에 주안을 두고 공부를 해달라. 아, 제가 의문사 얘기하다가 의문사도 의문문도 어떻게 읽어야 한다? 정확하게 읽기가 가능하셔야 한다. 그럼 제가 방금 주어가 뭘까요?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의문문에서 주어를 잡는 방법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 테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일단 보통에 여러분 여기 보통 들어간 거 들으셨어요? 대개는 usually예요. always가 아니에요. all the time이 아니라고요. 이게 항상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영어의 의문문 안에는 동사가 몇 개가 있다? 두개 이상. 두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동사구가 존재합니다. 이게 또뭔 말일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5번이면 동사 넘버 원 조동사 있죠. 뭐 있어요? well. 동사 넘버 투어 뭐라고요? happen. 보이세요? 자, 6번 동사 넘버 원뭐 보이세요? did. 그 의문문 만들 때 쓰는 그죠? did가 나갔고 그다음 이거 뒤에 아, 본동사. 살짝 본동사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할게요. 뭐가 보이십니까? 언급하다 뭐라고? mention. 7번입니다. 뭐가 동사일까요? 아까 제가 대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비동사인 경우는 간혹 가다가 동사 넘버 투 없이 동사가 하나만, 비동사만 존재할 수도 있다. is예요. 다른 동사는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8번에 갔더니, 아, 조동사 보인다. 뭐가 보이나요? should. 동사 넘버 투 뭐라고? contact.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해당하는 의문문에서 주어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그 문장을 뭐할수 있다? 해석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럼 주어를 어떻게 잡습니까? 의문사가 who랑 what일 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방금 동사 넘버 투, 동사 넘버 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대부분 두 번째 동사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잡으시면 돼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얘가 두 번째인데 앞에 있는 명사라고는 뭐밖에 없었다? what밖에 없으니까 무엇이 will happen? 벌어질까요? 이런 얘기죠. 자, 6번이면 동사 넘버 1 뒤두고 동사 넘버 2가 뭐예요? mention. 근데 mention 동사 넘버 2 바로 앞에 명사 뭐가 있었다? respondent. 그죠? 그럴 거니까 이 문장에서는 respondent 응답자가 뭐가 됩니다? 주어가 되겠죠. 그럼 대부분의 서베이 응답자는 무엇을 mention 언급했습니까? 무엇 이가 아닌 거죠? 무엇을 언급하더냐? 오케이, 자 그럼 7번입니다. 7번 어차피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 있는 거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잡으면 될 거니까 Who is eligible? 누가 자격이 됩니까? 뒤에 있는 무슨 무슨 컨테스트에 두셨나요?
자, 8번은 뭘까요? 아, should가 동사 넘버 원이고 동사 넘버 투가 뭐였다고요? can take. 그죠? 그럼 주어는 동사 넘버 투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주어로 잡는다. 그럴 거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뭘 주어로 잡겠습니다. employees라고 해서 직원들은 누구에게, 맨 앞에 있는 이 who가 누가가 아닌가, 아닌 거죠. 누구에게 contact, 연락을 해야 합니까? 정확한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자꾸만 대강대강 안 되고 여러분 절대로 100% 정확하게 의문문도 해석하는 연습을 해봐 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핵심 포인트. 자, 제가 마지막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 해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제가 지워드릴게요. 자, 9번하고 10번이에요. 제가 메뉴에 다 써놨어요. 다음 의문문에 주어가 뭘까요? 의문문도 문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라도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 연습만 되면 나중에 저절로 된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물음표가 아니고 믿으세요. 느낌표예요. 띵띵. 자, 9번이면 뭐 할까요? 제가 다시 할까요? 동사 넘버 원. 동사 넘버 투. 여기 동사 넘버 쓰리까지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몇 번째 동사? 두 번째 그냥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면 이게 주어네요. 어떤 종류의 제품이 will be introduced. 소개가 됩니까? 출시가 됩니까? on the market 시장에. 괜찮죠? 자, 10번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방금 주어라고 봤던 게 주어일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 넘버 원 뭐라고요? does. 동사 넘버 투 저는 보여요. 뭐 보이십니까? 제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뭐가 있었다? manufacture. 그러면은 두 번째 동사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거를 주어로 쓸 거니까 그렇죠. 회사명인 KPMG 뭐라고? chemical은 what? 무슨 제품을 어떤 종류의 제품을 manufacture 제조합니까? 보이세요? 제가 지금 두 개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앞에 시작이 똑같아. 9번이 됐건 10번이 됐건 맨 앞에 시작은 what type of product로 가지만 9번에서는 해당하는 그 의문사 있었던 거기가 뭐가 됐고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맞고 10번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죠? 그럴 거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의문문 만날 때뭐 하자? 해석을 하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이니까 제가 추가 포인트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법 하실 때요. 파트 5 and 6할때 동사 체크하시죠. 혹시 동사 체크할 때세 가지 체크 포인트 뭐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노파심이라는 얘기인데 자꾸만 이런 문법 얘기 제가 간혹 가다가 독해할 때 하긴 하는데 이런 문법을 이런 문법은 토익이 파트 5, 6에서만 체크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진짜 오산인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동사 체크할 때뭐 하십니까? 저 문법 되게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 토익 만점왕이니까 그죠? 그럼 자 동사할 때뭐 체크하나? 수일치 맞는가 보셔야죠. 모두 맞는가? 시제 맞는가? 아니 모두 맞는가? 대 이런 거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냐면 그런 것들을 5 and 6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할 때도 자꾸만 그죠? 독해할 때 독해할 때 지금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시제예요. 시제를 대충 읽거나 그죠? 시제를 안 보시면 당연히 독해는 뭐할수 있다? 오답으로 갈수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경우 여러분, what type of product 뒤에가 무슨 시제였습니까? will be introduced예요. 여기가 뭐가 될 수도 있었다? was가 될 수도 있었다고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면 본문에 가면 앞으로 출시가 될 제품도 나와 있을 것이고 과거에 출시가 됐던 제품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다. 그죠? 아, 다른 거다 나아는데 어휘 완벽하게 알았는데 문법 무엇을 감안 안 해서 시제를 생각 안 했더니 또다시 정답을 비껴가고 뭐로 갈 수도 있다? 오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러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아싸리 몰라서 틀리면, 인정.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틀려야겠다. 근데 이렇게 나다 맞출 수 있었어. 라는 얘기는 다음번 시험장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선 나 의문문 읽을 때 모두 꼼꼼하게 앞으로 봐야겠다. 시제 같은 것도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무슨 해석법이라고 의문문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제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토익 덕후 차성이었습니다.